상을 봅니다. 오늘은 조미되지 않는 유부 있죠. 냉동 유부입니다. 냉동 유부, 요거는 지금 100g인데요. 요렇게 네모 모양으로 튀겨진 유부입니다. 양념을 해서 유부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무 간도 안 되는 거고요. 그냥 튀기기만 한 겁니다. 이거를 요렇게, 이런 식으로, 저렇게.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 사이가. 그러면 유부 밥을 넣으시면 돼요. 이제 냉동이라서 제가 해동을 시켰고요. 물 팔팔 끓는 거에 좀 넣어서 조금 주물러서 좀 씻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담가서 주물주물 해서요. 씻어서 기름만 조금 빼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기름 빼서 씻어 올게요. 한 두 번 헹궜습니다. 찬물이고요. 콕 짜서 궁중팬이나 이런 냄비에다가 담아줄게요. 지금 멜치 육수를 끓이고 있었거든요. 멜치 육수를 이렇게 다 넣었어도 됩니다. 조금만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작할 정도로만 넣을게요. 여기다가 이제 진간장을 두 스푼. 저는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세 스푼 넣겠습니다. 이렇게 졸여놓으면은 국물과 함께 이렇게 촉촉하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열이 다 갔고요. 이제 졸여졌으면 다 됐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요. 그릇에 옮기실 때 기왕이면 이렇게 이제 세모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펴가면서 이런 식으로 담아 놓겠습니다. 그냥 반찬으로 집어 드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집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꺼번에 안 해 드셔도 돼요. 냉장고 며칠 두셔도 되니까 매일 다양하게 싸드셔도 되거든요. 자, 오늘 유부초밥에 들어갈 밥은 제가 안쳐놨고요. 자, 유부초밥에 들어갈 그 색깔 예쁜 거 조금만 낼게요. 당근 같은 거 저는 조금만 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넣습니다. 조금만. 당근 슬라이스 된 거 이렇게 네 조각.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는 접시에 담아 놓고요. 프라이팬에 바싹 볶으시면 돼요. 호박 여기 끝부분에 여기 초록 부분만 조금만 당근만큼만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곱게 다져주겠습니다. 저는 볶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돌려서 익혀주겠습니다. 자, 1분 30초 돌렸습니다. 이제 다 익었습니다. 자, 밥을 이 정도면 이게 작아 보이지만 꽤 많습니다. 3공기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밥 한 3공기에 넣어줍니다. 묵은지 조금만, 큰 거는 한 장 정도, 이건 작은 거 다 다져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지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더 짜줘야 됩니다. 물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어주고요. 소금은 간을 맞추세요. 조금 짜지 않게. 자, 이거는 참기름입니다. 여기에 이제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시면 단초물 만들어 넣으셔도 되고요. 새콤한 거 안 좋아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참 김치가 들어갔으니까 소금 많이 넣지 마세요. 김치 또 간이 되니까 소금은 이렇게 보시면서 넣으시면 돼요. 좀 짜봐요. 밥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제가 소금을 너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깨 있으시면 조금만 이렇게 역시 검정깨가 돋보이는 게 바로 또 유부초밥입니다.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국물이 좀 많이 있을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짜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살짝만 짜세요. 줄줄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만 짜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짜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물과 이 맛이 잘 어울리게. 이렇게
뒀다가 또 드시고 또 사면 됩니다. 집에서 만드는 엄마표 핸드메이드 유부초밥입니다.